안녕하세요. 저는 엠프렌즈 6기 설경현입니다. 오늘 국방부에서 날라온 웰컴 키트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엄청 크죠? 안에 뭐가 있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활동 가이드북입니다. 활동 가이드북은 이제 1년 동안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서 국방부 소개부터 시작해서 엠프렌즈 활동 소개, 그리고 미션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평가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저작권에 관해서도 잘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는 책입니다. 가이드북입니다. 이거는 제 명함입니다.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인데 한 10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활동한 기간 동안 이렇게 10장 모으시면 제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장, 위촉장이죠. 위촉장을 이렇게 직인이 안 찍혀 있어가지고 재발송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제 사진이 들어간 서포터즈증, 그죠? 네, 위 사람은 국방부에서 위촉한 국방부 서포터즈 엠프렌즈 6기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키트, 마스크 스크랩 있고, 손소 독재, 그리고 마스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립톡,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셔널 디펜스 국방부 라고 적혀있는데 한번 이거 보고 오겠습니다. 후드지법, 그리고 이촉장, 이제 제가 이제 국방부 엠프렌즈 6기를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엠프렌즈 6기를 지원한 이유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조교를 했습니다. 조교를 하면서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이제 조교다 보니까 교육을 하면서 이제 리더십, 진취적인 리더로서의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경험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던 이 군대라는, 군인이라는 그런 인식,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서포터즈를 통해서 조금 더 가깝게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제가 직접 몸소 경험함으로써 이런 체험 현장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혹은 유튜브 영상 같은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더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